안녕하세요. 오늘도 학교를 갑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가을 같아졌어요. 사실 온도는 28도 이런데, 그냥 햇빛이나 하늘? 이런 모든 게다 가을을 이제 가리키고 있어가지고, 좀 가을스럽게 입어봤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건 H&M에서 샀었던 그런 민소매고요. 요거는 예전에 무이룸? 무이라는 곳에서 오프라인 스토어였는데, 그래서 구매했던 아주 얇은 셔츠예요. 그래도 28도면 긴팔 입기에는 조금 더울 것 같아서 이런 얇은 셔츠를 입어줬고요. 보시면 이런 피부 색까지 다 비치는 얇은 소재입니다. 그리고 바지는 런미에서 샀던 바지. 이 런미에서 샀던 바지가 이제 두께감이 좀 두꺼워가지고 지금 딱 맞는 계절을 맞이한 것 같아서 진짜 자주 입고 있어요. 제가 살이 빠지면서 허리가 커져서 요 66걸즈에서 이제 반바지랑 세트로 왔었던 벨트로 이렇게 잘 매주고 있습니다. 전 요렇게 학교를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외출을 합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3일째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온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화장도 오랜만에 이렇게 했고요. 사실 오랜만은 아니에요. 요즘 화장을 좀 자주 하는데 어쨌든 화장도 이렇게 하고 옷도 약간 지금 날씨가 추운 듯 더운 듯해서 여름과 가을의 중간 느낌으로 이렇게 입어줬고요. 요 안에 티셔츠는 리바이스 흰색 티셔츠고요. 요 셔츠는 하핑에서 구매했었던 셔츠인데 좀 많이 얇아가지고 조금 더워도 답답하지 않게 걸칠 수 있는 셔츠예요. 그리고 요 바지는 66걸즈 바지고요. 요게 허리가 조였었는데 지금은 좀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맞을 정도로 허리가 맞아져가지고 다시 입어봤습니다. 지금 좀 꾸깃꾸깃한데 어쨌든 요걸 입어줬고요. 그럼 저는 요렇게 입고 친구를 만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학교를 갑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음 날이라서 굉장히 학교 가기가 피곤한데, 그래도 가야죠. 어떡하겠어요. 요 원피스는 제 채널 초기에 보신 분들부터는 알고 있으실 텐데, 제가 가을만 되면 입는 롱 원피스고요. 이건 톰보이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좀 비싸서 그런지 질도 좋고 느낌도 좋고 유행이 타지 않는 패턴이라서 굉장히 매년 잘 입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종아리보다 살짝 위에 오는 길이라서 잘못하면 종아리가 굵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요 느낌이 좋아서 항상 자주 입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빨리 학교를 가야 돼가지고 다녀오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학교를 갑니다. 도대체 저는 언제까지 학교를 가야 할까요? 어쨌든 오늘 옷은 날씨는 여전히 좀 덥지만 저는 요즘 그냥 긴팔 입고 다녀요. 네, 그냥 긴팔을 입고 다니고 싶거든요. 요거는 빈티지 스토어에서 구매했었던 폴로 셔츠고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고 또 코튼 소재라서 그냥 편하게 입기 좋아가지고 요즘 자주 입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다른 폴로 제가 편하게 입는 건 여기 포켓이 있는데 얘는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합니다. 근데 얘는 왜이 마크가 여기 왼쪽에 있지? 원래 여기 오른쪽에 있지 않나? 어쨌든 이렇게 입어줬고 여기 안에는 66걸즈 반바지예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긴 상의에 짧은 하의 입는 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갔다 오도록 할게요. 낮잠을 자다 일어나서 정신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입니다. 주말이라서 친구를 만나러 놀러 나갈 거예요. 오늘은 30도입니다. 도대체 이 날씨는 언제 시원해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입은 옷을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크롭 셔츠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 안에 이렇게 길게 튀어나오는 스타일의 셔츠예요. 근데 안에 넣어입는 게 저한테는 훨씬 예쁘게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크롭처럼 입어주고 있고요.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셔츠인데 올 여름에 한 번도 안 입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입어보려고 요거를 입어줬고 밑에는 핫핑에서 구매했었던 이런 스커트입니다. 여기 위에까지 잘 올라와서 길이도 이렇게 딱 적당해가지고 요거랑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입어줬습니다. 그럼 저는 다녀오도록 할게요. 안녕.